빈대가 미쳤나봐. 이게 미쳤나봐. 이놈의 빈대가 이게. 그렇게 내가 울어오지 말라고 또 울어오고 지내라. 아니, 네 거냐? 어? 뭐라고? 네 거냐? 너 조금 들인 너 뭐라고 그러지 나보고. 어? 여보, 둘이 어떤 관계야? 울리지 않아, 존만한 새끼야. 오늘 처음 본 줄 아냐? 야, 저건 좀 미친 짓이네, 저들이 저거. 왜 껀적대고 추가를 존만한 새끼야, 씨. 여보, 나 마음에 들어? 저거 별 물려. 저 분명 맞다가리 없게 생겼어. 저기, 여보, 이리 와봐. 올라와, 저기, 가랑이 걸리구나. 인쇄야, 우리 집사람이야. 어? 뽑아 보는 거, 대단, 진짜. 아니, 이리 와봐, 괜찮아. 왜? 뭐, 기분 나쁘냐? 아니, 이게 어떤 거 뭐지? 야, 기분 나쁘면 너도 그지해. 그지는 여자가 잘 꼬셔. 근데 이렇게 사회자들은 여자들이 안 붙이더라고. 저 마이크 좀 빌려줘. 둘이 뭐 해야 돼? 들어가야 돈 많은 거야. 들어가! 진짜 존나 있다니, 들어가. 여보, 응? 내가 당신하고 나하고 노래를 했는데, 응. 그 옛날 합춘하 있잖아. 짠짜자자자짠짜자자짠짜자자 마이크 주둥이 대고 있어. 나? 시작!
내 새끼야 했잖아. 신랑이 술 먹고 너의 바닥바닥 달래느냐? 그렇지. 술 먹고 왔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여보 들어가 잡시다. 박사님, 예, 여기 누워? 누웠어. 박사 한번 주시오, 박사 한번 주시오. 집안 잘못 건드린 거 같아, 아무리 봐도. 저 돈도 집분도 없는 것 같아. 내가 뭐 이걸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 잘했어. 여보, 미안해. 어, 땡큐. 내가 언니한테 서비스 하나 보여줄 게 있어. 언니, 하나, 둘, 셋. 아유, 됐어, 이제. 자, 그러면 제가 노래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 내일 모레 온 설인가요? 추석이죠? 예, 추석에 고향 못 가시고, 부모님한테 효도 못 한 거. 제가 오늘로서 이 노래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냐요? 이왕 날 것 같으면 집들한테 맹글어 놓던가. 이왕이면 친구들에게 돈 좀 주던가 하던가. 이런 노래. 어머니!
그 언니 여기 코가 크고 이게 괜찮아서 주셨어. 딱 보니까 싫은 거지. 아직까지 시동이 걸릴 것 같아. 형, 에? 이게 돼? 이게 돼? 아니야? 나도 솔직히 내 나이에 내가 나이가 또 어르신들 앞에서 나이에게 뭐 싸가지 없는지만 66입니다. 66. 우리 손예 선배님이 90도 넘으셨잖아. 저도 90살까지 이거 각설이 했다고. 그래서 지금 사모님 죄송합니다. 원래는 이게 얼씨구씨구 들어간다. 처절씨구나 들어간다. 아, 10대는 시도 때도 없이 이끌던 때, 20대는 이거저거 건드려보고, 30대는 삼삼한 거 찾으든, 40대 내 마음을 멀리하고 넘고 허물키다가 존나게 터지는 날, 50대 오기로 해줘. 해준 것도 욕먹고, 안 해주다니 저쪽 팔려. 70대는 7만 7에 이 집 가서 7내고 저 집 가서 7에서 안 되면 쪽팔려서 집구석에 안 들어와. 80대는 갈반 떨고 이거저거 건드려봐도 소용없어. 이 새끼가 옛날에는 잘 됐는데 요즘은 잘 안 되니까 이 새끼만 뚜지름해. 얘가 무슨 죄가 있어? 맞지? 남자분들! 옛날에 이거 잘 됐잖아. 80대 되니까 이 새끼만 두드려 패고 있어. 신세 타령하고, 이게 각설인데 신세 타령이고, 그리고 여자고 남자고 있잖아요. 몸값이 조금 틀리더라고. 내가 시청가서 열받아서 따졌어. 남자 몸값은 합이 5,500원. 열받잖아. 왜 그것뿐이 안 나오니까 달린 게 없냐. 거품도 두 개면 200원 하냐. 그 다음에 호남구수로 짠! 내가 소세지 하나 있어. 요거 3,000원. 거기서 헥! 돌아가는 거 아니야. 악국 있어. 우왕청심한 두왕 요렇게 그 남자 몸값 합이 5,500원. 그 대신 여자들은 몸값이 존나게 비싸. 얼마냐고 따졌더니 3억 1이야 뭔 3억이 나오냐 그랬더니 주택이 맞대. 우방주택 하나 2억, 자방주택 하나 2억, 두 개면 2억 아니냐. 고랑무스 딱 밑에 저런 주택이 하나 있자. 이래서 여자 몸값 3억, 남자들 박수 한번 쳐줘. 아유, 쪽팔려, 밥도 치냐? 남겨볼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고, 저는 그래요, 한심하게 생겼지만, 아직까지 여자 관계가 좀 복잡해. 내가 여자가 몇 명 있냐면 16명 있어. 다 추려내고, 딱 한 명 남았는데, 아니요, 너무 안 될 것 같아, 나. 저기 앞에 있던 MC하고 둘이 살아. 괜찮아 아직. 제가 이제 노래 한곡 할게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한테 좋은 노래. 자, 테크를 걸리면 이 노래 한곡 할까? 네. 예, 제가 오늘 여기 그 유명한 참 아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예, 천년을 빌려준 자문 이 노래 아시죠? 네. 예, 그분 지용금이 왔어. 내가 옛날에 그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오늘 특별히 부르고 싶은데 안 돼. 지인공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인공한테 맡길게요. 그러면 나는 테크를 걸마 이랬대요. 박수 한번 부탁해. 가자. 박수.
살다는 놈의 전기증. 세월 황망 속에 점점 묻어있다.